안녕하세요, 코비가이트피디입니다. 한낮에는 사실 여행하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코비가의 여행지는 서해 일몰 여행 코스입니다. 뜨거운 햇빛보다는 따뜻한 일몰을 보러 한번 떠나실까요? 첫 번째는 시와 날의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라고 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와 날의 휴게소는 일반적인 휴게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력발전소 옆에 있는 휴게소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문 밖에 바로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입니다. 서해 바다가 바로 보이는 이곳에서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짧게 머물다가는 휴게소가 아닌 그 자체가 명소가 된 이곳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는 높이 솟아 있는 전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바다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뻥 뚫린 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밑이 뚫려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아찔함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대는 창문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사실 촬영할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안 된다면 일몰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경을 감상해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휴게소가 아니라 휴식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시와 날의 휴게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방아머리 해수욕장인데요. 이곳은 사실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곳이라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해수욕장에서 취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캠핑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바다를 보며 식사를 즐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아머리 해수욕장 건너편에는 바다향기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시야에 크게 걸리는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높은 건물 속에서 지친 눈을 힐링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름보다는 제 생각엔 가을에 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데크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즐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적당히 걸어가셨다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사진 찍는 게 가장 큰 여행의 의미 중 하나인데요. 이곳은 아쉽게도 데크길이 높이가 높아서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이곳을 충분히 즐기고 나서도 일몰 명소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몰 명소는 바로 탄도항인데요. 아까 그곳에서 20분 정도 가면 있는 탄도항은 일몰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일몰이 지는 시간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이 탄도항입니다. 입구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가 있어서 일몰 포인트의 색다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일몰 포토스팟은 따로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거의 끝까지 가셔야 더 아름다운 일몰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와 일몰이 어우러지는 순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첫 번째 온 게 아니고 지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날씨를 잘 보고 가셔야 일몰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 더해서 물때까지 보고 가신다면 건너편에 섬까지 가볼 수 있기 때문에 물때도 꼭 한번 체크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몰을 보고 난 후 저는 근처에서 샤브샤브를 저녁으로 먹었는데요. 일몰을 보다 보니 바닷바람을 오래 맞아야 해서 날씨가 더웠는데도 따뜻한 음식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샤브샤브를 먹고 나니까 정말 알찬
일몰 여행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출발했더니 차도 안 막히고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일몰 여행할 때 몇 가지 체크하실 점들 꼭 확인하시고 일몰 여행 한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